당장 투의 속으로 들어가라! 아, 제발. 병든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어 죽인 영조. 이 사건을 통해 보는 그는 분명 잔인한 인간이다. 그러나 그는 균역과 탕평의 실시, 청계천 준설 등 뛰어난 지적으로 조선의 위대한 군주로 손꼽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잔인한 아버지, 그리고 위대한 군주. 영조의 이 두 얼굴 사이에는 과연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는가? 아들을 뒤주 속에 가두어 죽인다. 상식대로라면 이런 아버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 영조는 그 당시에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조선의 역대 임금 27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군주 중에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조는 엄격한 신분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세심하게 살필 줄 아는 그런 군주로 평가가 된 것입니다. 잔인한 아버지, 위대한 군주. 어떻게 해서 영조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갖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배워온 그 역사 속에서는 지워진 몇 가지의 사실들을 통해서 그 의문을 풀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성군, 그리고 아들을 죽인 잔인한 아버지. 과연 어느 쪽이 영조의 진짜 얼굴일까요? 영조의 두 얼굴, 그 첫 번째 단서는 저 우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조는 숙종의 둘째 아들로, 그 어머니인 숙빈 최씨는 바로 왕의 우물에서 물을 긷는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무수리는 대궐 나인 중에서도 그 직급이 가장 낮아서 흔히 궁녀의 하인으로 불리웠습니다. 어머니의 천한 신분으로 인해서 영조는 똑같은 왕자이면서도 형인 경정과는 전혀 다르게 주위의 은근한 멸시를 받으며 자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살부터 28살까지 궁궐을 떠나서 사가에서 일반 평민이나 다름없이 먹고 입으며 10년 동안이나 살아야 했습니다. 왕자이면서도 서민과 다름없이 자라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 그것은 왕세제 책봉 사건이었습니다. 병약했던 경종이 자주 자리에 눕게 되자 노론 측에서는 경종의 아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영조를 왕세제로 책봉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소론 측에서는 이에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이때 영조는 대비전에 굴어 엎드려 왕세제 책봉의 불가함을 아뢰게 됩니다. 대비마마, 소자의 어미는 원래 미천한 무수리 출신으로 그런 자의 아들인 소자가 어찌 왕위를 넘보려 하겠사옵니까? 소자는 절대로 왕이 되지 못할 자이오니 부디 대신들의 청을 막아주시어 소자의 마음을 편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문제는 당시 경종과 연인군, 즉 영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정권을 잡으려던 소론과 노론 측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그 와중에서 영조는 형인 경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려 했다는 혐의를 쓰게 됩니다. 소자는 이미 10년이 넘도록 사가에 나가 일개 군부로 살아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소자는 결코 왕이 되지 않겠사오니 부디 대신들의 청을 물리쳐 이 미천한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대비마마! 그러나 결국 연인군은 파란 끝에 왕세제의 책봉이 됨으로써 한 차례 고비를 넘기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경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습니다. 저 대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하께서 갑자기 와병하셔서 불과 닷새 만에 갑자기 승하셨어. 왜 갑자기 승하셨지요? 글쎄 그거... 아니, 잠깐만요.
전하께서 왜 갑자기 승하하셨나요? 그건 영인군 때문이 아니겠소? 연인군? 연인군이라면 바로 영조. 아니 왜요? 영인군이 보낸 계장을 드시고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시며 자리에 놓으신 지 닷새 만에 돌아가셨소. 그렇다면 이유가 자명하지 않소? 그 계장 속에 분명히 독이 들어있을 때 틀림없소. 내가 이번 일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오. 에이씨. 이렇듯 당시 궁중에서는 경종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이 바로 연인군이 보낸 계장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떠돌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조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비천한 출신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애환을 체험하는 한편 치열하게 대립하던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 형인 왕을 독살했다는 의혹까지 받으면서 힘겹게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경종 독살의 의혹을 벗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영조 5년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이었습니다. 이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노론들에 의해 실권을 하게 된 소로는 그 강경파인 이인좌를 중심으로 반란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들은 경종은 독살되었으며 여기에 영조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영조는 숙종의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조를 폐하고 소현세자의 증손자이자 경종과는 사촌간인 밀풍군 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이인좌 등 소론의 강경론자들은 영조가 즉위하던 그 1724년부터 남인들과 손을 잡고 전국의 그 여러 도시에서 양반과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반란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3월 15일 이들은 마침내 청주성을 점령하고 안성 죽산을 거쳐서 한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이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의 양반 사대부들이 호응함으로 해서 이 난은 조선 최대 규모의 반란으로 확대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통치 기반이 불안했던 주기 초에 큰 반란을 겪었던 영조는 뿌리 깊은 이 당쟁의 폐해와 또 당쟁 혁파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영조가 단행한 조처, 그것이 바로 탕평이었습니다. 영조 즉위 당시 조정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과 그들을 몰아내고 재집권하려는 소론으로 나뉘어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영조는 조정을 어지럽히는 당쟁을 타파하기 위해 원고파 인물인 소론의 조현명과 노론의 원격화를 기용하는 한편 통치 이념으로 박세체의 탕평론을 채택한다. 탕평이란 서경에 나오는 무편무당 왕도 탕탕, 무편무당 왕도 평평에서 나온 말이다. 이는 정치란 편과 당을 쫓지 않고 대중지정, 즉 지극히 중립적이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세체의 탕평 이론에 따라 조현명과 원경하는 구체적인 인사기용의 원칙을 세웠는데 그 중요한 골자는 온건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등용하되 한 부처의 요직에는 당파별 인물을 고루 안배하는 호대상과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었다. 그중 한 예를 살펴보면 이조 판서에 노론의 김재로를 임명하면서 이조 참판에는 소론계 인사인 송인명을, 참의에는 소론의 서정옥을 임명했고 전랑에는 노론 측 인사인 신만을 기용했다. 또한 당시 암행어사로 명성을 날린 박문수와 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실무형 관료를 우선적으로 기용했다. 이와 함께 당파의 뿌리가 되는 문벌, 지역별 인맥을 타파하기 위해 각 지방의 주요 서원을 철폐하고 관리 예비생들이 모인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워 탕평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같은 당파끼리는 혼인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동색 금혼제를 선포하고 이를 각 집에 문패로 만들어 달게 하기도 했다. 영조는 즉위 초부터 죽을 때까지 그 탕평을 그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이것은 영조가 즉위 이전부터 이미 그 이 당파 싸움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컨대 이 당시의 당파인들은 영조는 노론당의 군주, 그리고 영조의 형인 경종은 소론당의 군주,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군주가 한 당파의 당수 정도로 그 생각하게 된 셈이죠.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아주 확고하고도 그 분명한 그 정치개혁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그 탕평입니다. 또한 영조는 이런 강력한 탕평책과 함께 감정에 호소하는 온건책도 병행했다. 영조 제위 초기 노론의 영수는 민진원이었고 소론 측의 중심 인물은 이광좌였다. 영조는 이 두 사람을 불러 두 손을 맞잡게 하면서 서로 반목을 그치고 화해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 반목하는 대신들의 손목을 붙잡고 간곡하게 화해를 당부하는 왕. 영조는 바로 그런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영조의 탕평 의지는 이렇게 강력했습니다. 탕평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탕평의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영조의 탕평 의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 평소 자기를 비호하였던 전국 주도 세력인 노론과 세자를 비호하였던 소론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식견의 차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발생한 것이 나경원의 고변입니다. 고변의 내용은 세자의 실덕이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세자는 고변의 내용이 무고라고 애걸 구명 호소하면서 살려줄 것을 애원합니다. 그러나 영조는 이를 외면해야 되는 인간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자가 자기의 왕위를 계승하게 될 때에는 자기가 쌓아온 정치적 업적이 와해될 가능성을 가지리라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쩔 수 없이 뒤주석에 그를 가둬 넣어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대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뒤주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 이들 두 사람 모두 당쟁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군주에게 있어서 조정은 세상을 보는 창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창이 깨끗해야 비로소 세상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여야만 했던 이유, 탕평을 통해서 조정을 맑게 하려는 그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추론을 가능케 하는 근거는 영조의 주요 치적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민들 속에서 자랐던 영조는 조선시대 어떤 임금보다도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조가 들여다본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영조 즉위 연간 해괴한 사건이 잇따랐다. 영조 즉위 6년 전인 숙정 41년, 천안에서는 한 양민이 집에 불이 났는데도 뛰쳐나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다. 친척들이 내지 않은 20명 몫의 군포를 대신 낼 길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영조 9년엔 두 소년이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다. 가난한 부모가 자신들 몫의 군포를 내지 못하고 관가로부터 시달림을 받자 이를 보다 못해 저지른 것이었다. 이처럼 당시 백성들은 향리들의 과도한 군포 징수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니, 이 집에 사는 사내라고는 나 한 사람뿐이고 그럼
두 필이면 됐지 왜 이렇게 많이 뺏어가시오? 그래 이놈아, 내가 설명해 줄 테니 잘 듣고 딴소리 말거라. 니는 몫의 세금은 두 필이라 치고 족징으로 낼 것이 또 두 필입니다. 족징? 족징이 뭐요? 아, 지난달에 도망간 네 동생놈이 있진 않느냐?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갔으니 아우의 몫을 네 놈이 내지 않으면 누가 내겠느냐? 그러니 또 두 필이 아니냐? 아니, 뭐요? 도망은 누가 갔다고 그러는 게요? 그리고 장가를 들어서 다른 거울로 이사간 사람 몫까지 세금을 받는 법이 어딨어? 장가를 갔든 아니 갔든 세금은 내고 가야 할 것이 아니더냐? 아니, 뭐요? 즉, 도망간 친척의 몫을 대신 물리는 족징. 도망간 이웃의 몫까지 내라는 인징의 폐단이 속출했다. 또한 백골증포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는 죽은 사람에게 받는 군포라는 것으로 죽은 가족이나 친척의 몫을 대신 내게 하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코올릭의 사내 아이에게도 군역세를 내게 했으니 이는 황구첨정이라 불리웠다. 아이, 나으리! 나으리! 어허! 이놈이 어딜! 이런 식으로 백성들은 법으로 정해진 양보다 몇 배나 되는 군포를 물어야 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가진 편법을 동원해서 거둔 군포의 상당수는 국가 재정으로 흡수되기 이전에 지방 관리와 아전의 배를 불리는 데 그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영조는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금이 반으로 줄자 국가 수입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신들은 고액 화폐를 발행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영조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반대하고 그 대신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합니다. 1750년 영조는 창경궁 명정전에서 양민들의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하는 단안을 내리고 그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꾸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담당 창구인 균혁청을 신설한다. 그리고 동시에 기구 축소로 재정 긴축을 단행했다. 먼저 남한산성의 수호사에게는 광주 유수를 그리고 북한산성의 총룡사에게는 경기 병사를 겸임케 하여 관직의 수호를 줄였다. 또한 병조와 수도 경비대 소속의 군사 약 3만 명과 경상도의 군사 9천 명을 줄였고 경상도 지역의 방어 시설 중 7 군대를 협파했다. 그리고 왕실과 각 행정부서, 지방의 토호들이 장악하고 있던 세금 중에 어염선세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어장과 고기잡이배, 그리고 염전에 부과되던 세금이었는데 그 수입도 모두 균역청으로 돌렸다. 그리고 결미, 즉 토지세를 신설했다. 땅을 가진 지주들을 대상으로 땅 1결당 쌀 두 말씩을 받기로 한 것이다. 영조는 이 균형법을 시행하면서 일반 백성들의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하면서 그 나머지 한 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방안을 강구하기 전까지는 나를 다시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대신들한테 하소연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방안들이 대두됐는데 결국은 부를 가진 계층 또는 권력을 가진 계층들이 일부 희생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염선세를 징수한다든가 또는 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결미를 부과한다든가 그 놀고 있는 양인 상층들한테 군간포를 매긴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실상 영조가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일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또는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 그 과단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 가지고 시행됐던 것입니다. 나라의 세금은 양반이건 양민이건 똑같이 내야 한다. 이것이 영조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균역법의 시행안이 처음 나와서 실시될 때까지는 무려 2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양반과 사대부 그리고 지주 등 이 조선사회 기득권층이 거세게 반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이 균역법을 정착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과연 영조는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냈을까요? 양반이나 양민이나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영조. 그가 취했던 파격적인 조치는 바로 이 창경궁 홍화문에서 시작된 여론조사였다. 영조 26년 5월 19일 유생과 평민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돈을 받는 호전과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결전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호조판서 박문수의 사주에 의해 호전이 좋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영조는 7월 3일 한여름의 뜨거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유생, 서민, 대신들을 상대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땅을 가진 지주들에게 결미, 즉 토지세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그로부터 엿새 후에는 대신과 양반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호전과 결미 두 가지를 모두 반대하고 나선다. 그러나 영조는 양반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유생들과 평민들의 의견에 따라 군포를 줄이라고 명한다. 그리고 그 대책을 찾기 위해 다시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영조 27년인 1751년 6월 3일 창경궁 명정전에 문무대신을 모이게 한 다음 군포 축소에 따른 재원 대응 방안을 시험 문제로 출제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4일에는 과거를 보지 않고 관리가 된 음서 출신의 대신들을 대상으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닷새 후에는 지방 백성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와 향리 그리고 군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방의 백성들도 결미, 즉 토지세 신설을 찬성했다. 이렇게 영조는 2년 동안 6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마침내 지주들에게 토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던 것이다. 영조는 그 때때로 궁궐 밖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자주 그 행렬을 멈추고서 일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의견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균역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때로는 지방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그 군사들 또는 지방에서 업무 연락처 올라온 그 향리들, 아전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의견을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그 여과되지 않은 순수한 그 생생한 그 여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실제로는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얻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서 그걸 직접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국민 여론조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종 임금이 토지 제도를 개혁하면서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임금이 6번이나 궁 밖에 나가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영조는 기득권층의 반대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영조는 정치적인 시각 자체가 다른 임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젊은 시절 서민들 틈에 섞여서 자랐던 영조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양반이나 관료들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조의 서민 정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균역법 이외에도 이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살피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나갑니다. 백성들의 삶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영조는 특별히 각종 민원 제도를 확대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가 각종 민원 창구의 설치인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문고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태종 1년. 하지만 큰 효과가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이번에 전하의 명에 따라 다시 설치하게 됐소.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요.
누구든지 억울한 사정이 있는 자는 이 북을 두드려서 사정을 전하게 고할 수 있소. 그러면 이 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민원을 해결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물론이죠. 혹시 박문수란 인물을 아시오? 그럼요. 박문수 암행어사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전하께서는 특히 박문수를 신임하셨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였는데 결국 홍계희의 상소로 투옥되었지. 그러자 그 아들이 신문고를 쳐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전하께 고한 일이 있어. 그 후에 박문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을 살피신 후 박문수를 방면하셨다오. 이렇듯 억울하게 벌을 받거나 목에 투옥된 자들은 그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신문고를 활용하여 그 사정을 널리 고하고 있어. 신문고와 같은 제도로서 격쟁이란 제도도 만들었어. 아, 이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징을 쳐서 호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징을 쳐서 임금께 사정을 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격쟁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오. 임금께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 궐박 행차를 하시는데 그때 이 징을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지요. 아, 그러니까 왕의 행렬이 지나갈 때 그 행렬 앞에 나아가서 징을 친다는 말인가요? 큰일 날 말씀이요. 그 왕의 행렬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징소리는 그저 대로의 행렬이 멀리 보이는 이 골목에서 쳐도 잘 들리도록 돼 있어. 자, 저희 같은 서민들도 징만 치면 임금님이 들어줍니까? 아이, 물론이지요. 그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 이 징을 치면은 임금님께서 들어줄 것이오. 부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좀 알려주시오. 그리고 새롭게 형벌제도가 정비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죠. 아, 먼저 압슬형과 경자형의 폐지. 이 압슬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꿇어 앉혀놓고 그 무릎 위에다 맷돌을 올려놓아 뼈를 쓰러뜨리는 행위이고, 이 경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행위인데 이를 엄금하셨고, 사용수들을 위한 삼복제도. 이는 그 사람이 정말 죽을 죄가 있는지를 세 번 거듭 심사한다는 뜻인데, 마지막 최종 사형 결정은 임금께서 직접 내린다는 것이지요. 이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이지요. 그리고 권문 세도가에서 백성들을 마구 잡아다가 장을 치거나 고문하는 행위를 일체 금하였는데, 이는 양반 사대부라고 해서 백성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세태를 금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영조는 신문고나 격쟁과 같은 민원 창구를 신설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권문 세가들의 고문이나 형리들의 과도한 형 집행을 엄금함으로써 서민들을 위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펴나갔던 것입니다. 비록 영조대에는 이런 민원 창구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널리 이용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조가 이렇게 씨앗을 뿌린 제도들은 정조 시대에 이르러 그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돼 나갑니다. 이러한 서민 정치의 일환으로 영조가 강력히 규제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대부가의 사치풍조였습니다. 영조의 사치 규제. 그것은 당시 극성을 부리던 부유층 여인들의 복식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인들의 머리 장식인 가채였다. 당시 여인들 사이에서는 높고 화려한 가채를 쓰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런데 이 가채 하나의 값은 당시 중인 10가구의 재산과 맞먹을 만큼 비쌌다. 그래서 이로 인한 피해단이 많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 가채의 값은 평균 70냥, 즉 쌀 15가마에 해당했다. 여기에 금은 보석으로 장식을 할 경우 그 값은 수백 냥에 달해서 가채를 마련하려면 양반이나 유생의 집에서는 집과 전답을 팔아야만 했다. 또한 가채가 없어서 시집온 지 6, 7년이 넘도록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예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영조는 여인들의 가채를 금하고 족두리를 쓰게 했다. 그러자 이번엔 부유층 여인들이 족두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시작, 그 폐단이 가채에 못지않았다. 심지어는 혼인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일을 빌려주는 풍조까지 생겨났다. 그러자 영조는 이런 폐단을 엄히 규제하는 한편
족들이와 가채에 일체 장식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 당시 가채 못지않게 화려했던 것이 여인들의 옷차림새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화려한 무늬가 놓인 사라능단이라는 것이었다. 네, 사라능단이라고 하면은 우리 의복 재료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고급의 비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라능단은 주로 그 중국으로부터 사신들이 오고 가는 길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영조 임금께서는 그것을 금하고 우리나라에서 향직을 짜서 쓰라라고 명한 적도 있고요. 이것을 금지한 그 한 예를 보면은 통신사가 일본에서 올 때 회례로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그 채능 200필을 바친 적이 있는데 이것을 태워버리라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영조는 이 사라능단의 수입을 엄히 규제하는 한편 국산 비단에 가지도 무늬를 넣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인들의 저고리의 경우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이처럼 소매폭이 넓고 등 길이가 길었던 것이 영조대를 거치면서 소매가 좁아지고 등 길이가 점점 짧아져갔다. 값비싼 비단을 낭비하는 풍조를 없애려던 영조의 규제 때문이었다. 조선의 복식사를 살펴보면 영조 통치 시기를 거치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의 옷차림을 살펴보면 조선 전기부터 중기까지는 이렇게 화려한 옷차림이었던 것이 영조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소박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조는 이 부유층 여인들의 사치를 근절하기 위해서 남편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대부가에서 지키지 않는 법을 백성들이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영조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이 영조대에 와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록을 찾아보면 이 조선 초기에도 다른 왕들이 이 사치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것이 영조대에 와서 어떻게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조의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비천한 신분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비를 넘기며 왕위에 오른 영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며 당당하게 사회 지도계층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그 자신이 철저한 검약 생활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조 26년, 군포를 절반으로 줄인 후 조정의 재정 보충 방안을 찾던 영조는 가장 먼저 왕실용 물품을 관리하는 선율청에 지시하여 지방 관리들이 바치는 진상품이나 원령미를 모두 균역청으로 가져가도록 했다. 그리고 왕자나 대군들에게도 군역의 의무가 있다 하여 토지세를 내도록 하였다. 균역제 실시를 위해 왕실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조는 평소 철저한 검약 생활로 사치 풍조를 없애는 데에도 모범을 보였다. 그 당시 왕은 대개 새 옷을 입다가 더러워지면 이를 다시 입지 않고 또다시 새 옷을 지어 입는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영조는 입던 옷이 더러워지면 세 번씩이나 빨아서 입었으며 해지면 이를 기워서 입었다. 뿐만 아니라 값비싼 명주로 만든 임금의 갓옷도 입지 않았다. 추운 겨울에도 비단이 아닌 무명으로 만든 잠옷을 입었다. 이불과 요도 한 채뿐이었다. 왕의 수라상도 초식을 위주로 검소하게 차리도록 했으며 보통 다섯 번이던 왕의 식사를 세 번으로 줄이도록 했다. 영조는 일반 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이 소박한 노력이나 힘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솔선수범해서 일반 서민들과 같은 그 생활을 하려고 그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영조 서민 정치의 의미입니다. 의식주뿐만이 아니었다. 평소 묵은 종이나
쓰다 남은 먹조각 하나 더 아껴 썼던 영조는 재위 52년 동안 궁궐의 석가래 하나도 더 얹지 않았다. 궁궐의 벽칠이 벗겨지거나 창살이 빠져도 그대로 두게 했다. 실록에 의하면 그가 머물던 경희궁 집경당에는 병풍 두 개로 벽을 가렸을 뿐 그 소박함이 가난한 선비의 집만도 못하였다고 한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무명옷의 초식을 즐기기 때문이요. 영조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서민들과 자라면서 몸에 붙은 버릇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했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군주가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탕평이 시작됐고 이것을 바탕으로 균역법을 실시하는 위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조도 말년으로 가면서 탕평 정국이 깨질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정세진 씨,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기록을 좀 찾아봐 주시죠. 네. 정조가 대리청정을 하기 1년 전인 영조 49년 8월 11일자에 보면 5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은 탕평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왜 당이 그리 많은가 하고 한탄하고 있으며 12월 20일에는 나의 사업 중 균역법 실시와 청계천 준설 사업은 이뤘다고 할 수 있지만 탕평은 어찌 이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매우 염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탕평을 이루고자 했던 영조. 만약 그것이 무너진다면 조정에는 각 당파 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또다시 혼탁해질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영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영조는 정조에게 탕평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영조 38년, 그는 아들에게 죽음을 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발! 내가 죽으면 나라가 망할 터이나 네가 죽으면 나라가 망할 리 없을 터. 당장 두의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아들 사도세자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아들을 이간질하며 궁당을 도모하려 했던 노론과 소론을 향한 분노이자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뿌리 깊은 궁당의 폐해는 아들 사도세자의 희생과 50년에 걸친 영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가 뒤주 속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했던 손자에게 그 어려운 숙제를 물려주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영조는 우선 죽은 아들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고 폐서인으로 만들었던 아들의 직위를 복권해 주었다. 실록에 의하면 영조는 정조에게 사도세자의 시호를 회복시키고 그 묘를 세웠으니 마땅히 할 일을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사도세자의 묘에도 예를 갖추어 자식된 도리를 극진히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누구든지 이에 불만을 품는 자는 역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지나간 옥사를 들춰내며 조정의 파당을 일삼는 자들을 특별히 경계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내 말을 명심해 듣거라. 이제 다시 노론이네 소론이네 하는 자는 네 신하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후 다시 임원년에 일어난 네 애비 사도세자의 일을 입에 담는 자는 이 하렘이뿐만 아니라 내게도 또한 충신이 아닐 것이오. 알아듣겠느냐? 영조의 이러한 노력으로 탕평 정치는 영조에게서 정조에게로 이어진다. 정조는 영조의 탕평 정치 의지를 받들어 더욱 발전시켜 나갔는데 그 주요 조치를 살펴보면 대신 한 사람이 정승을 고발하거나 풍문에 의거하여 탄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 대간을 이용하여 상대당의 순회를 공격하는 파당의 전통적인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당시 붕당 조성의 주요 통로였던 인사권의 왕이 개입함으로써 조정에서 당파의 영향력을 줄이고 왕과 정승들이 조정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갔다.
그리고 연좌법과 대역죄 적용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대역죄를 등재하여 다수의 상대당 인물을 일시에 탄핵하는 관행을 철폐시켰다. 뿐만 아니라 아예 조정에서 대신들이 당파를 지목하거나 당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 정치란 지극히 바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재위 52년간 조정을 맑히고 통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영조의 간절한 탕평정신. 그것은 이렇게 정조에 의해 계승되고 완성되어 갔던 것이다. 아들을 죽인 임금 영조. 그러나 그는 마침내 조선의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이 됩니다. 탕평을 뿌리내리고 균역법을 실시하여 진정한 서민정치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이 영조의 두 얼굴은 어지러워진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군주가 겪어야 했던 고뇌와 아픔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무수리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무명옷을 입고 초식을 일삼으며 살아보지 않았다면 서민정치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를 위대한 군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열등감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